네, 저희 리브레우베는 구속받지 않는 젊음이라는 뜻으로 그 2014년도에 저와 양성식 씨가 함께 시작을 하였고요. 그 다음에 컨템포러리 아트랑 스트리트컬처 이런 것들을 이렇게 넘나들면서 극장과 또 야외 경계 없이 활동을 하고 있는 컨템포러리 댄스 단체입니다. 그리고 저는 이제 리브레오벤에서 크리에이티브 디렉터를 맡고 있고요. 또 이렇게 언더그라운드 문화에 관심이 굉장히 많아서 뭐 어떤 그런 생생한 에너지나 제가 즐기면서 이렇게 감각적이고 혹은 이렇게 좀 그런 것들에 조금 관심이 많아서 그런 것들로 영감을 얻어서 저희 작업에 여러 가지를 녹여내고 있고 또 콜라보레이터로서 워크샵 기획이나 여러 가지 것들을 아티스트들과 함께 융합으로 만나면서 하는 시도들을 계속 해나가고 있습니다. 어떤 연막이라는 게 조금 저희가 뭔가 이렇게 강렬한 어떤 그 의지 혹은 의지의 신호탄이기도 해서 그러한 것들로 조금 저희가 진행을 했었고 사실 작년에 거리에서 이제 공연을 할 때 연막탄을 사용한 적이 있고 어떤 그런 것들을 조금 올해도 조금 이용을 해보자 해서 이렇게 좀 하게 되었습니다. 작품은 말 그대로 그 저항이라는 것과 관련된 여러 가지 상황들 그리고 저의 감정들 뭐 이런 것들을 꺼내고 싶어서 작품을 시작하게 되었고요. 춤에 관련된 모티브는 아무래도 제가 바라보거나 느끼거나 하는 여러 가지 문화나 사람들 그리고 음악 뭐 이런 것들에서 많이 오는 것 같고요. 네, 그리고 저희 댄서들이 다섯 명이 다 각자 그 춤을 베이스로 하고 있는 게 달라서 같은 스트릿 댄스를 했더라도 뭐 누구는 비보잉과 뭐 무술, 누구는 뭐 비보잉과 힙합, 뭐 누구는 파쿠르, 뭐 누구는 힙합 하우스 뭐 이런 식으로 섞여 있기 때문에 네, 그런 댄서들이 다양하게 모여 있고 그 댄서들한테서도 또 제가 영감을 많이 얻는 것 같습니다. 아무래도 일단 극장이 달라졌고요. 그다음 댄서들이 또 달라졌고 매번 작업을 하면서 이 댄서들이 달라지는 것이 조금 힘들면서도 또 저한테는 해결해야 되는 어떤 그런 숙제 같은 것들인데 이제 그러한 점들이 달라져서 아무래도 조금 공연의 분위기나 그런 것들이 달라진 게 있고요. 현장성인 것 같고요. 어떤 댄서들이 만나서 이 시간을 어떻게 함께 보내느냐가 가장 중요한 것 같고 거기에 따른 어떤 서로 간의 이해관계, 소통, 뭐 사람들이 갖는 그런 관계를 통한 어떤 감정들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조금 저희한테 제일 중요한 부분이 되는 것 같고 그러한 것들을 조금 때로는 직접적이게 때로는 좀 상상할 수 있게 추상적이게 이런 것들을 오가면서 진행하는 것이 가장 중요해서 현장성이 가장 중요한 맥락이라고 생각을 합니다. 솔직히 이렇게 다 모든 장면이 마음에 들어서 어느 하나를 딱 꼽기는 어려운 것 같고요. 뭐 제가 출연하는 그 휘핑크림과 관련된 장면, 새롭게 더해지는 아이디어들 장면, 또 레이저 씬, 그리고 저희가 제일 오랫동안 연습을 해온 제스처 씬, 뭐 또 군무, 그다음에 또 새롭게 추가된 인트로 뭐 등등, 네 하나를 꼽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. 사실 행복한 순간보다는 계속 하고 있어서. 그런지 조금 이제 힘들고 해결해야 되는 것들에 대한 감정들이 더 많은데요. 이제 조금 쉴 때 오히려 이제 작업들을 끝내놓고 조금 쉼을 가지면서 제가 해왔던 어떤 것들을 다시 이렇게 돌이켜 볼 때 그때 좀 행복하다는 생각이 들고 예, 1차적으로 뭐 관객들과 많이 만날 때 예, 행복하다는 생각이 들고 그렇습니다. 조금 저희가 이렇게 학교 문화로 많이 이루어져 있고 동문 단체들이 많고 그러다 보니까 선배와 선생님들에 대한 동경심이 이렇게 많아서 그런 것들을 계속 이렇게 비슷하게 흘러가는 양상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. 그래서 그것이 나쁘다가 아니라 조금은 더 자기 자신의 주체적인 어떤 생각들을 조금 솔직하게 꺼내보고 솔직하게 표현해보고 그런 것들을 찾아가는 과정들로 인해서 조금 더 다양한 것을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이렇게 또 길을 찾아 나간다면 하는 바람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. 저희가 뭐 여러 가지 것들을 많이 준비하고 또 뭐 미흡하던 혹은 또 뭐 이렇게 조금 넘치던 이런 것들을 좀 있는 그대로 좀 이렇게 바라봐 주시고 느껴 주셨으면 좋겠고 네 그것들로 인해서 또 여러 가지 생각들과 어떤 상상들을 조금 이렇게 얻어 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. 네, 현 시대의 어떤 그런 지금 영상이라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파급력이 있는 어떤 콘텐츠로 조금 이제 인식되고 있는 것 같고 이제 그러한 시점에서 또 저희 그 특히 무용 장르들은 많은 사람들이 아직은 되게 생소하게 느끼고 있고 찾아주시는 관객들이 늘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좀 더 이렇게 홍보나 여러 면에서 좀 이렇게 어려움이 많아서 그런 것들이 이제 아티스트들의 어떤 방향성을 잘 담아서 이렇게 잘 전달해 주시고 한다면 굉장히 좀 저희 씬에도 많은 어떤 다양한 관객층을 만나볼 수 있게 되는 어떤 그런 좋은 효과가 있을 거라고
네, 생각합니다.